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을 확보해야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의 강세 지역, 그리고 회색은 경합주를 의미합니다. 공화당은 경합주를 제외하면 219명, 민주당은 226명의 선거인단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트럼프 후보는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애리조나 11명, 펜실바니아 19명,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16명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추가로 46명을 확보하여 총 265명이 됩니다. 그리고 위스콘신 10명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는 총 275명을 확보하게 되어 270명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소리야, 정신 차려, 화이팅! 옥자 만솔이나 육기 잔슨 호세 구독 감사 감사. 조회수 300만 달성 그날까지 끝없는 후원 부탁드립니다.